가렌인가? 정복자네? 그냥 정복자라고 시원하게 들어오네. 아 제발 또 팽이 돌린다 씨. 뭐 이거 누가 건 거야? 누가 건 거냐 이거. 팽이가 생각보다 아프네요. 지금 구호를 쌓아야 되는데 구호를 그냥 쌓지 못했어. 어? 눈도 깜짝 놀란다. 어?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? 쟤 점화구나. 집 갔다 오자. 아이고 왜 이렇게 느리냐 이거. 아닌가? 힘들까? 뭐야? 전멸 썼어. 미친 거 아니야? 과린이 생각보다 잘 못하는 것 같은데? 아까 딜교 막 하는 거 보니까 구울은 무조건 4구울 그래야 데미지가 지리더라고. 4구울! 가자! 아 근데 이거 너무 깊숙이 들어가면 정글하스 때 따이던데 전에 보니까 착취 좋고요. 그냥 구울 자체는 그냥 평타가 아니면 한 방에 안 죽잖아. 그건 좋은 것 같아. 이리 와. 대가리 한 대 맞고 가. 맞고 먹어. 그렇지. 얻어맞고 W를 쓰냐? W를 쓰고 와야지. 라인 땡겨야겠다고. 아까 처음에 1렙 때는 내가 좀 아팠는데 이제는 약간 내가 그냥 바르는 것 같은데? 그리고 피도 금방 찼네? 도란검이어가지고. 열에서 도란검을 가는 건가? 나는 원래 옛날에 공략 그 5피점 지진가? 뭐 인벤인가? 봤을 때 포션 가길래 그 무덤 만들고 이게 만화를 쓰니까 자꾸 이 견제를 하면은 어? 너 전멸 썼잖아 임마. 후! 나 전멸 쓴지도 몰랐어. 왜 나갔지 전멸이? 아 왜 아, 나 귀환하고 싶다고. 뭐야? 아, 제발. 아, 좀 도와줘봐! 니가 도와달라 해서 왔잖아! 아, 아니, 도와달라는 사람이 씨가 도망가고 있어. 아, 스트레스. 팽이, 이거 황금장화부터 올리자, 안 되나? 그리고 지금도 이기니까 특포 가도 이길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이번에 선체 파괴자 빌드로 가보자. 일단 닌탑 있고 굉장히 든든. 가렌 왜 봇이야? 너무 고통받아서 뺐나? 이러면 오우 야 이러면 오히려 좋다. 선체 파괴자 가가지고 나 혼자 걔도 여기 탑 밀면 되는 거잖아. 개꿀인데. 아 여기서 망령이 나와야 진짜 빨리 밀 수 있는데 이제. 진짜 끈질기다. 그리고 망령 있으면 구울이 내가 굳이 Q로 안 죽여도 그냥 상대 죽은 미니언이 다 우리 구울로 변하니까 구울이 끊임없이 나와. 그래서 라인은 진짜 압도적인 것 같아. 망령 있을 때 덤비는 건 진짜 그냥 정신 나간 거지. 아 잠깐만. 오히려 역으로 여기로 튄다. 망령이라도 살려. 망령이라도. 역시 내가 일하지 않아도 구울들이 알아서 일해주는 얼마나 좋냐. 저게 그리고 옛날에 그 지로 차원기인가 해가지고 옛날에 거기서 막 저 구울 비슷하게 이상한 거 막 보낼 때 있었잖아. 꿀잼이었는데. 근데 지금은 구울들이 지로 차원기랑 다를 게 없어요. 네 개가 저게 평타에는 한 방에 죽지만 또 미니언을 때리는 속도가 그 어마어마하더라고. 그래서 신경 안 쓰고 있으면 라인이 진짜 빨리 밀려 있어. 그 네 마리가 지가 알아서 엄청 빨리 밀어놔. 얘네가 이래 보여도 엄청나게 데미지가 쏠쏠해. 평타 데미지가. 아 이제 선체 파괴자니까 겁나 단단하겠지? 뭐야 포기했어? 포기했어?
나는 빡빡이다 이건가? 요즘 채팅이 안 되니까 나는 빡빡이다. 요릭은 근데 좀 말려도 재밌어. 왜냐면 말려도 살짝 한눈 팔고 있으면 타워 몇 개는 그냥 순식간에 깔 수 있거든. 무시하고 깐다. 무시하고 무시하고 패. 날 잡으려면 두 명은 와야 돼. 이러고 망령 다시 살려서 가. 신성 파괴자 이제 나올 때 됐다. 이제 가린 있는 거 아니야? 어어어 또 한눈 팔고 계셔? 어 안녕. 이거 뭐야? 아 이것이 바로 행복롤인가? 마인크래프트인가? 난 지금 농사를 짓고 있는데. 어 이러면 블루도 될 거 아니야? 이거 완전 나 혼자 놀고 있는데 쟤네는 지금 봄맞기 바빠. 근데 나서스보다 재밌어. 나서스는 걔는 20분 되기 전까지 계속 파밍만 하잖아. 지금 나는 혼자 여기 아예 상대 블루존을 다 내가 복식하고 있다고 지금. 지금 근처에 오지도 못하는 거 봐. 지금 레벨 19야? 아무무 레벨 9야? 아 시야에 보였구나. 템포고 텔타고 오자. 이거 3일째 갈까 신성한 파괴자 갈까? 원래 신성한 파괴자가 더 좋은데 특포가 타워 가는 속도는 겁나 빠르거든? 원래 같았으면 안 갔을 텐데 유리하니까 가자. 특포가 그 Q가 2배 데미지잖아. 근데 선체 파괴자 때문에 포탑 때리면 Q가 되게 세더라고. 그냥 평타도 세지만 평타 그 포탑 깎는 속도가 되게 빠르더라고. 잠깐 없으면 진짜 한 10초 사이에 날라가 포탑이. 근데 이제 그런 건 힘들어. 이제 막 한 2대1 3대1 이런 거는 신성한 파괴자가 더 좋아. 갑자기 아 노노노노노 노노 선체 파괴자 너무 가깝다고 엄마. 아니 가 나 선체 파괴자 효과 좀 볼 거야. 아주 그냥 일로 오세요. 아 뭐 게임이 그냥 끝났는데? 아 이러지 마. 왜 자꾸 내가 있는 곳에 오는 거야. 나 혼자 게임하고 싶은데. 빼자 빼자 한번 빼자. 못 먹자 못 먹자. 아야 템 뽑고 티아멘 뽑고 그냥 봄 밀자. 굿. 이 또 이로 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조합이지. 이 뭐야 이거 트포랑 선체 파괴자 거드라의 조합은 진짜 이로 말할 수 없지. 혼자야? 아 튀었네. 가까워요 제발. 제발 가줘 제발. 선체 파괴자 그러려고 뽑은 거 아니야. 아 이게 안 맞았네. 아 이게 안 맞았어. 약 올리는 거 봐. 뭐해? 요릭이 알아? 에 요릭 뭐야? 구울이 알아서 잡아준다. 구울. 아니 나는 합류하고 싶은 게 아닌데 애들이 자꾸 합류해 내 쪽으로. 내가 잘 커가지고 사실 뭐 합류해도 그냥 엄청 손해는 아닌데. 나 혼자 이러. 야! 뚝심! 아 진짜.
미친 듯이 밀어버리네. 와, 가래는 그냥 영혼까지 털리고 난 6킬 1데스 2어시. 와, 딜 내가 제일 많이 넣었을 것 같아. 왜냐면 타워를 너무 많이 팼어. 아니네? 아, 이건 좀 아쉽다. 이건 좀 아쉽다. 하지만 타워를 팬건 내가 제일 많이 높을걸? 봐봐. 포탑에 가한 피해량 보여? 와, 너무 압도적이다. 진짜 이거 너무 압도적이다. 가렌 리포트 해달래.